오이 끝을 자르고 채 썰어주세요. 오이 꼭지 쪽 초록색 껍질 부분을 깎아내고 사용하면 쓴맛 없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깻잎은 줄기 끝 잘라내고 반으로 길게 자릅니다. 0.5cm에서 1cm 너비로 채 썰어주세요. 작은 깻잎은 반으로 썰지 말고 바로 채 썰어도 돼요. 깻잎은 뭉친 부분을 풀어줍니다.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반 갈라 씨 빼고 채 썰어주세요. 오이, 청양고추, 홍고추, 깻잎, 국간장 2큰술, 고운 소금 깎아서 2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설탕 깎아서 2큰술, 2배 사과식초 4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그대로 5분 놓아두세요. 물 1리터, 깨 반큰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먹을 때 얼음 띄우면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입에 맞게 신맛은 식초, 단맛은 설탕, 간은 소금으로 조절해도 좋습니다. 오이는 양끝을 잘라냅니다. 진한 초록색 부분 껍질을 벗겨내면 쓴맛 없는 오이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오이를 둥글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0.3cm 두께로 썰면 됩니다. 오이, 소금 한 큰술 넣고 골고루 섞어서 20분 놓아둡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골고루 섞어주면 더 잘 절여져요. 총 20분 절인 오이는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합니다. 물을 꽉 짜낼수록 더 식감 좋은 오이볶음이 만들어져요. 마늘은 편 썰어주세요. 조미김은 0.5c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 한 큰술, 마늘 넣고 센 불로 켭니다. 지글지글 소리 나면 중불로 낮추고 40초 볶아주세요. 오이 넣고 센 불로 2분 볶습니다. 약불로 낮추고 조미김 넣어주세요. 30초 볶습니다. 오이를 절인 정도와 물을 짠 정도에 따라 간이 달라져요. 이때 맛보고 입에 맞게 고운 소금으로 간 맞춥니다. 불 끄고 참기름 한 큰술, 깨 한 큰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이 오이볶음은 냉장고 넣어서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냄비에 손질한 국물용 멸치 10마리 넣고 센 불로 1분 볶습니다. 물 800ml, 다시마 한 조각 넣고 뚜껑 닫아 끓이세요. 끓이는 동안 다른 재료 준비하세요. 물이 끓으면 약불로 낮추고 7분 더 끓입니다. 양파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오이는 양끝을 잘라내고 진한 초록색 부분 껍질을 깎아냅니다. 이 부분을 깎아내면 쓴맛 없는 오이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오이를 둥근 모양으로 얇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를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계란을 풀어주세요. 7분 후 육수재료 건져냅니다. 센 불로 켜고 다진 마늘 반 큰술, 멸치 액젓 3큰술, 오이,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넣고 끓입니다. 뚜껑 열어둔 상태로 끓이세요. 팔팔 끓으면 거품 걷어냅니다. 바로 계란 넣어주세요. 계란은 골고루 붓고 익을 때까지 건들지 않습니다. 계란이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눕니다. 그래야 국물이 깔끔해요. 팔팔 끓으면 입에 맞게 소금으로 간 맞추세요. 불 끄고 참기름 반 큰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감자를 채 썰어 주세요. 채 두께는 3mm 정도면 좋습니다. 끓는 물에 감자 넣고 30초 데칩니다. 채에 받쳐 완전히 식혀주세요. 오이를 5-6cm 길이로 채 썰어주세요. 가운데 씨앗 부분은 쓰지 말고 요리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식초 4큰술, 레몬즙 2큰술, 고운 소금 3분의 2큰술, 연겨자 깎아서 1큰술, 설탕 2큰술 반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요. 톡 쏘는 맛을 좋아하면 연겨자, 신맛은 식초, 단맛은 설탕으로 입에 맞게 조절합니다. 감자, 오이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씻은 오이는 양끝을 자릅니다. 진한 초록색 부분은 먹어보고 쓰면 윗부분만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진한 초록색 부분 껍질을 제거하면 어느 부분을 먹어도 쓴맛 없이 맛있게 오이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반 자르고 수저로 가운데 씨를 긁어냅니다. 이 부분을 긁어내면 시간이 지나도 무르지 않고 아삭한 오이 깍두기를 만들 수 있어요. 1.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물 2.5L, 굵은 소금 6큰술 넣고 끓입니다. 끓으면 뜨거운 상태 그대로 오이 위에 부어주세요. 그래야 오이가 다 먹을 때까지 아삭합니다. 30분 놓아두세요. 부추를 3.5cm에서 4cm 길이로 자릅니다. 쪽파는 흰 부분 2cm, 초록 부분은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믹서에 갈기 좋게 대충 썰어 준비합니다. 홍고추를 넣으면 오이김치에서 개운한 맛이 나요. 사과는 씨 제거하고 큼직하게 대충 썰어주세요. 믹서에 사과, 새우젓 반 큰술, 멸치액젓 4큰술, 생소 50ml, 밥 50g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홍고추 넣고 대충 갈아 끝냅니다. 홍고추는 곱게 갈지 말고 건더기가 남게 거칠게 갈아야 맛있는 오이김치가 만들어져요. 오이를 체에 걸읍니다. 물에 헹구지 마세요. 양념 만들 때까지 체에 받쳐둡니다. 믹서에 간 양념, 생강청 3분의 1큰술, 매실청 2큰술, 다진 마늘 듬뿍 1큰술, 고춧가루 4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굵은 소금 반큰술 넣고 섞으면 양념 만들기 끝! 오이, 양념 넣고 버무리세요. 양파 넣고 골고루 버무립니다. 너무 주무르지 말고 가볍게 섞는다는 느낌으로 골고루 버무리면 돼요. 조청 2큰술, 굵은 소금 반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맛보고 입맛은 조청, 간은 소금으로 입에 맞게 맞추세요. 쪽파, 부추 넣고 골고루 섞으면 오늘 요리 끝! 겉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먹는 것보다 냉장고 넣어 7에서 10 사이로 먹으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 먹을 때까지 아삭한 오이김치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